최근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발표한 연구를 살펴보면 암 환자의 삶의 질 및 항암 부작용 관리의 측면에서 침, 뜸과 같은 대체 의학요법을 병행했을 때 유의미한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한방병원이 통합종양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방치료는 국내 통합종양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암치료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진행되는 장기간의 치료인 만큼 외래 및 입원치료를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환우분들에게 체감되는 피로도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항암 부작용이 매우 경미한 수준이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항암 부작용 관리를 희망하시는 암 환우분들을 위해 휘림 한방병원에서는 모든 한, 양방 통합 면역 암 치료들을 외래 치료를 통해서도 처방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 스케줄, 입원 비용, 병실 생활의 갑갑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원 생활이 어려우신 환자분들도 항암 부작용 관리, 전이 및 재발 억제 관리, 면역력 관리를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죠. 외래치료, 통원치료는 3분 만에 진료가 끝난다던데? 외래치료실에 갔더니 진료가 3분 만에 끝났다며 암 환우가 외래치료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치료의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환우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휘림의 외래치료실은 단순히 주사나 약만을 처방하는 곳이 아니라 표준 암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관리, 생활습관 관리 및 식이 영양에 대해 성심껏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입원치료와 동등하게 담당 의료진이 환우분을 1대1로 케어합니다. 휘림 한방병원은 안전한 암치료로 알려진 고주파 온열 암치료, 전기 신호를 활용해 통증을 완화하는 페인 잼머,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추나치료, 통증 완화를 돕는 침치료, 약침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원이 어려우시더라도 외래치료, 통원치료를 적극 활용하신다면 꾸준히 항암 부작용을 관리하는 데 유용한 통합면역암치료 시스템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